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6절 말씀. 어느 지도자의 딸과 혈루증에 걸린 여자.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.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.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.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.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뒤따라갔다. 그런데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.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.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. 기운을 내어라 딸아.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. 바로 그때 그 여자가 나았다. 예수께서 그 지도자의 집에 이르러서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. 모두 물러가거라. 그 소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.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. 무리를 내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. 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.